뭐지? 무슨 일 있나? 구경이 단단히 났나 본데. 오랜만? 실장님. 지금 가면 피곤해져. 일단 타. 이게 어떻게... 합성은 아닌 것 같은데. 유정 씨, 혹시 요즘 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사람 없었어? 아니요,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다리. 그 옥탑에서는 웬 꽃도령이랑 같이 살고 이원한테는 선물만 야금야금 받아 챙기는 그 어떤 희대 여우랄까? 거짓말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 어머, 진짜 거짓 없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두 눈으로, 아니 눈 네 개로 똑똑히 봤다니. 물질적인 증거 없습니까? 시간을 정확한 아침 때였고요. 아침 에서 어떤 소리를 했는지 둘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체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보세요. 좀 날라 들어보세요. 이원 씨 실제로 보셨나요? 석유!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양다리는 무슨 내 손에 장을 지인다. 장을 지죠. 당신들 그 경찰들한테 신고 좀 어쩌 싹 꺼져 빨리 싹. 혹시 파보시나요? 빨리 가세요. 동네 신고는 어서 가 빨리. 빨리.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조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조영이랑 서류부터 먼저 검토해요. 어떡해요? 원희 오빠 전화 꺼져 있어요. 안 받아요. 원희가 싸가지는 좀 없어도 책임감은 있으니까. 걔 멘탈은 크게 걱정하네. 위약금 같은 게 무섭지. 원희가 전속인 광고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하필 스토커가 뭐야 스토커가. 근데 진짜 스토커야? 원희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너 뭐야? 유출이 어떻게 된 건데? 네가 그랬어? 아니야. 내가 왜? 왜 그러겠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어? 사인해 일단. 이거 사인하면 원희 오빠 문제 해결돼? 넌 연습생이고 원희가 연습생 챙겨준 걸로 기사 낼 거야. 알았어. 사인할게. 대신 오디션 프로는 못 나가. 부당하다. 오디션은 이 아이의 꿈인 것을. 민유정은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탑 아이돌에게 사랑받으면서 다른 남자와 옥탑에서 동거를 한다. 원희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밝혀야지. 왜 거짓으로 하나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되는가? 잠깐. 일단 진정들 하시고. 어차피 오디션판 우리가 짜고 만들어 우리 애들 키우는 건데 뭐. 과정 건너뛰고 민유정 키우는 거? 뭐 어때? 그리고 그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강단에. 심지어 노래도 하잖아. 아, 실장님 그건 좀. 당장 하자는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원희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절대 끌려가지 말거라. 이원도 만나셨나요? 악사님? 악사님. 잠시 저랑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으시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사약을 받을 만큼 잘못이 있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커피라는 것입니다. 악사님께서는 맛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쓰구나.
마시다 보면 또 생각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떠십니까, 악사님? 600년을 넘어서 온 지금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만 이곳은 숨쉴 틈이 없이 돌아간다. 근데 넌 나를 어찌하느냐? 이 수백 년 전 사람을. 내가 맞다면 당신은 조선의 신녀 도영이신가? 맞습니다. 자네도 환생한 것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환생을 했었습니다. 악사님을 찾아. 많은 이들을 환생한 다른 모습으로 많이 봤었는데 악사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환생을 하고도 나를 한 번에 알아보는 것이냐? 저주인가 봅니다. 신녀 주제에 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전생을 알려고 애쓰는데 그 기억이 저주라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망각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신녀. 난 어찌 된 것이냐? 정해진 운명을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바꾸려 한 벌. 그 벌을 그만 받으려고 그간 얼마나 노력했었는데, 악사님을 불러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역시 민유정은 한 번에 성공했네요. 그럼 역시 유정이를 통해서 이 죽을 고비에 있던 나를 지금으로 불러온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악사님을 뵙고 싶었고요. 그럼 지금의 유정은 예전 그녀의 환생이 맞는 것인가? 맞습니다. 역시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정말 그녀를 다시 만나기만을 위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민유정의 운명 말입니다. 그때의 운명은 민유정만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악사님까지가 아니고요. 유정이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악사님 때문에 계속 죽을 겁니다. 그런 운명 믿지 않을 것이다. 유정이가 왜 죽었는지는 기억에서 지우셨나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유정이가 누구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는지 정녕 기억나지 않으신 겁니까? 유정이를 놓아주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악사님을 만나면 죽어야 하는 유정이의 운명이 참 가엽습니다. 참 우습네. 어찌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나.